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양한 식재와 베이킹 요구 상황에 따라 상하단의 파이프 온도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셰프본 멀티스팀 오븐 리코븐 26L를 소개합니다. 리코븐 26의 내부는 모든 면이 SUS304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 관리와 청소가 편리하여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멀티스팀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순수 찜부터 부드러운 찜, 고온 찜, 찜구이 등 스팀 온도 기능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먼저 마늘빵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평소 마늘빵을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용량이 작다 보니 여러 번 구워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셰프본 멀티스팀 오븐 리코브는 무려 26리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스마트한 마이크로 컴퓨터 칩 제어로 자동 온도를 감지하고요. 안정적인 온도 필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해서 깊이 있는 맛으로 조리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조작법도 몇 번 사용해보니 쉽더라고요.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터치 패널을 눌러주면 내부에 LED 조명으로 음식의 상태를 확인하기 좋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냉동만두를 한번 스팀을 이용해서 쪄보도록 할게요. 만두를 찌려면 찜기부터 꺼내고 물을 끓이고 은근 번거롭잖아요. 여기 사용 설명서 뒷부분에 보면 용도에 맞게 맞춰주면 알아서 조리해주니 편하더라고요. 책 모양으로 들어가서 A-17로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알아서 만두를 쪄주는데요. 만약 에어프라이에 넣었더라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조금 질긴 만두를 맛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셰프본 멀티스팀 오븐 리코브는 에어프라이어 모드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렇게 촉촉한 찐만두가 드시고 싶을 땐 스팀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정말 찜기에 찐 것보다 훨씬 맛있고 편하더라고요. 찐만두뿐만 아니라 생선찜, 게찜, 갈비찜, 계란찜, 조기찜, 백합 호박찜, 마늘 전복찜, 마늘 가리비찜, 표고버섯찜, 찜닭 등 다양한 찜 요리가 가능한 셰프본 멀티스팀 오븐 리코븐이랍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출출한 게 뭔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냉동 피자를 꺼내봤어요. 만약 이걸 에어프라이에 넣는다면 아마도 구깃구깃 구겨서 넣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리코븐에 넣으니 진짜 피자를 만들어 먹는 기분이 드네요. M형 파이프 발열관으로 제품 내부 균일하게 가열해서 내부 열량을 더욱 균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크, 양갈비구이, 갈비찜, 허니치킨 윙, 군고구마, 마라 생선구이, 연어구이, 옥수수구이, 이태리 피자 등 다양한 음식에 구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엔 생지를 크루아상으로 한번 구워볼 거예요. 오븐을 200도에서 약 5분 정도 예열한 후 해동시키지 않은 냉동 상태의 제품을 넣으라네요. 요즘은 이렇게 생지를 많이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예열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을 맞춰 설정해 줍니다.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냉동 생지를 하나씩 올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리코븐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 뒤 빵이 구워지길 기다렸어요. 밖으로 냄새가 많이 새어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체형 도어 핸들 디자인으로 화상 방지로부터 위험성을 최소화한 제품 리코븐이에요. 세상에, 이제 저 빵집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맛있는 빵에는 커피가 빠질 수 없죠. 리코븐의 스마트 쾌속 예열 덕분에 더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선택 가능한 듀얼 예열 모드 온도에 도달한 후 자동으로 알림 기능 탑재해서 음식을 오븐에 넣기 전 사전에 적절한 온도로 만들어주니 완전 똑똑하죠? 갓 구워낸 빵 맛은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리코븐 26은 독창적인 사용자 편의 기능, 다이 멀티 기능, 원키 조합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연속 조리 기능이라고 해요. 사용 설명서에 있는 다이 멀티 기능 사용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발효 예열 베이킹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과 먹을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해보니 편하더라고요. 몇 번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몇 가지 기능을 설정해놓고 한 번에 베이킹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과 먹을 쿠키를 만드는데 제가 더 신났어요. 요즘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집에서 쿠키를 만들면서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예열해 놓고요. 예열이 끝난 뒤 반죽을 넣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열어보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완성! 한 번에 최대 세 가지 모드를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엔 자방 고등어를 한번 구워봤어요. 구이 모드로 25분 정도 구워줬어요. 25분 뒤 열어봤는데요. 기름은 쏙 빠지고 촉촉 바삭하게 구워졌더라고요. 요리 후 기름기 묻은 본체는 스팀 청소가 가능한데요. P-5번으로 설정해줬어요. 스팀 청소가 가능해서 기름때가 잘 빠지고요. 또 이렇게 발열관이 이동해서 청소하기 쉽더라고요. 또 구성품으로 보내준 매직폼이 있어서 청소하기 편하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